카단장을 제거한다. 행행 문명 가르기 창법 평가 숭배, 숭배임. 육강령 잡으려면 숭배 넣어놓을까? 딜카드.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카드 정보에 플러스 붙이시면 됩니다. 오호 저거 이제 집어야 되나? 저거 아 너프 왜 이렇게 시계 먹었대? 하나씨 거의 뭐 쓰지마 수준인데 딜카드 없어서 엘리트 못 가겠다. 아니, 여기서 엘리트가? 할지 체크하고 정정당당하게.
치사하게 1대씩 주고받았는데 치사하게 연타로 때리길래 지옥 불슴 히히 비열한 놈 타죽어라. 뭐야. 그죠. 죽으면 역사에 토를 댈 수 없지. 하하. 죽어라. 비열한 칼치 녀석. 생행. 보호 강화됐다. 경각에 드로우 있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캐릭터가 드로우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드로우가 다 없어. 아니 드로우 다 어디 가냐? 드로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두뇌 회전이랑 횡행이랑 같이 쓸까? 두뇌회전 턴 시작으로 바뀌었구나. 훨씬 좋아졌네. 엄청 좋아졌네. 열반. 카드를 사용할 경우 강화됩니다. 육강령삭기에 열반 넣어놓을까? 기본 에너지 30으로 해두고 스네코의 눈 기본 유물로 장착 후 변수값 0에서 60으로 하면 재밌을까요? 재밌으려나? 대결. 완전 랜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60, 60. 태하. 열반 저거 괜찮더라고요. 와처가 엄청 느린 캐릭터라서. 다시 보니 선녀 같은 카드였지. 근데 이런 카드들은 열반 효과 전혀 못 받아. 열반이 구려 보인다면 아직 와처에 대해 덜 알고 계신 겁니다. 와처 치고는 괜찮다. 요행.
여행 같은 거는 수리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숭배 타이밍이 안 좋네. 됐다, 숭배 턴. 왜 이렇게 딜카드가 없어? 대행마 타겟 천계단. 아, 판도라 나왔다. 짠. 잠금, 회피 타격, 회오리 타격. 아니, 회오리 타격 두 장이나 있어. 아니, 승리 길 꺼졌으면 좋겠다. 이거 스낵. 그러면은 지금 수비 카드가 없지. 딱 집에 있어야 될 대기는. 집에서 합니다. 상점부터 가자. 강철의 성광 돌아가 개이득이네. 외세환타가 있네. 외세환타. 하지만 판도라입니다. 아이 승리 킬 저 쓰레기 저거. 승리길 너무 노답하던데. 회전 되게 회오리 타격이나 회피 타격이나 잠금 생각하면 회전도 괜찮겠네.
상대방이 승리하는 길. 일진광풍도 괜찮아졌더만. 저거는 못 잡겠지.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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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네. 진짜 킬각이 킬각이 참 이상한 캐릭터야. 있네. 이거 진짜 집에 각인데. 어이 식권이다. 집에 나왔다. 집에 나왔어. 집에 숟가락 넣으면은 저거 기저가 안 사라져서 게트롤 할것 같아서. 회피 타격이랑 회오리 타격이랑 뭐 지울까? 회오리 타격은 그래도 보존이니까 회피 타격을 지울까? 저희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우자. 식권으로 밥도 먹고. 상점 유물도 있어요 저거. 아니 외세완타 각을 못 보시네. 외세완타? 해도 약하잖아요. 눈물 모양 목걸이. 아 제발 님 제발. 와 돈이다. 와 돈. 집에 강화자. 와 잠깐만. 내 체력. 아 승리길 빙시 같은 카드 이거 좀 없애봐봐. 아이 대단호 또 뭔데 넌 또. 아유 쓰레기 캐릭터 진짜. 근데 이 캐릭터 대단원 진짜 잘 쓸 것 같아. 이거 예측으로 드로우 조절 엄청 잘 될 텐데. 하나 동캐릭.
새로웠다. 드루가 너 많이 필요한 캐릭터인데 드루가 모자라. 이 와중에 경각까지 드루가 빠져서 더 힘들어. 갑자기? 가지도 와처는 못 살린다는 게 학계 정설. 와, 문화 전망. 니까. 케미컬? 케미컬 있어도 지금 쓸거 없지. 얘가 엑스코스트가 얼마나 있지? 쓸만한 엑스코스트 없지 얘도. 아니 엑스코스트 많으면 저기서 나와가지고 가지에서 X가 나오기 때문에. 승리길 저거 짜증나 죽겠는데 치워버릴까? 왜 저딴 카드를 만들었지? 근데 또 지우려니까 아쉽네. 담배 피까? 킹슬간버니 케미컬 가지에서 엑스코스트 나오겠지. 전투찬가 가지가 살려줄 수 있을까? 심판.
냉공. 정신수양 나왔다. 레벨의 평화랑 정신수양이랑 같이 나왔네. 아이 스루 들어오세게 따놨네 그냥. 휘갈기. 전지. 에이, 너무 힘들어. 현실 지배로 가지 못가. 너무 힘든데. 백 부장님. 답은 프리즘 철학이다. 고기 없었으면 이미 누워 있었을 텐데. 케미컬 원래 플러스 2일걸요? 아니 스그리킬 이거 쓰지 않았나? 왜 자꾸 나오지? 꼴 보기 싫은데. 직권에 고기가 있는데 체력 이렇게 걸레작이라니.
나 너무 느린 캐라서 계속 잠몹한테 체력을 갉아먹혀. 지배 강화돼 있지? 세미컬러닝 같습니다. 아까 미션 하나 들어온 거 있었는데. 아, 승리 킬 엿같애. 저좀 없애줘. 아, 왜 있는 거야? 그냥 카드 풀에서 없애, 이거. 고통스럽다. 똥카드 삭제가 진정한 상향이거든. 인성모독. 야, 이거 각인데. 수집이다. 아이, 신성모독 컸어 좀. 신성모독 쉬워 저거. 승리킬 저거 볼 때마다 혐오스럽네. 야, 신성모독 갖고 와봐. 모독각이다.
모독자. 캐릭터 개 피곤하네요 진짜. 대박 영상. 에, 왕관이지 가진데. 엘리트 꼭 가야 되는구나. 이 캐릭터 너무 피곤해요. 머리 아프고. 일단 베타 일러스트 없는 게 제일 커 일단. 너무 느려. 아예 0코스트 때려받고 빠른 덱을 짜는 게 나을까. 이거 두 번 쓰는 거 안 되네. 첨탑과 맞춰가 버리는 합동 작품. 대환장 장치. 대환장 파티. 답답하다. 인기하는 수도승. 휘갈기. 횡행 이제 필요 없지 않을까? 아 승리킬. 아 그렇게 열심히 욕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는구만. 골 좋다. 지금까지 써보면은 지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쓰기도 워낙 쉽고. 엄벌 나오는 거 봐. 지배가 좀 넘사벽이야. 진짜 고기 없었으면은 몇 번을 죽었을지 모르겠다.
고기 없었으면 다 숨어 죽었다. 에, 너무 끔찍한데. 알파, 베타, 오메가 가자. 아, 못 가나? 못 가겠다. 6장이나 볼 수 있어. 대단원 진짜 잘쓸것 같은 캐릭터다. 자, 오메가 대박의 형수. 시간의 모래. 저의 상점 하나 가야 되겠죠. 엘리트 하나 잡아야 되긴 한데. 지금 임팩트 없는 거는 베타여서 삭제될 수도 있어서 그렇겠죠. 별의 탄생이 그렇게 죽었지. 제2의 별의 탄생 가능. 유성 타격. 베타 쓰자, 베타.
오메가까지. 좋은 버덱이다. 아, 아니. 아이, 대바 영상, 대바의 영상, 이거. 저거 하나 못 막아가지고. 다음 턴에 죽습니다. 병 속의 번개. 병 번개에 뭐 넣지? 보호 넣는 게 제일 낫겠지. 집에 코스트 바로 떨어뜨리고. 킹처. 아, 이 수많은 베타들. 아, 정신없다. 가지에서 튀어나오는 것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 헷갈린다. 아유, 으지잡냐. 아이고, 이거 답답해 뒤지거네. 아이고. 어우, 답답해. 야, 만트라 왔다.
캐릭터 답답하네 진짜. 표창이다 죽어라. 집에나 하나 더 넣을까? 아 킹풍당당 넣을까? 킹풍당당이 표창보다 더셀것 같네. 민첩 포션 하나 사고. 저거 하나 더 살까? 집에. 수집. 7000간 수집. 신성모 높을 뻔했어. 아, 횡행 버렸어야 했는데. 아, 나 이거 캐릭터 너무 답답하다. 숭배. 이제 만트라 켜야지. 와, 보멜 타격. 충돌 강타. 한 장을 제거합니다. 뭐 지우지? 분화 하나 지울까? 까마귀 때뭘 쓰고 뭘안 써야 되지? 집에는 써야지. 아, 힘 벌써 탈이야.
큰일 났네. 16 곱하기 4딜 들어온데 막을 거 하나도 없다. 아이고, 가지가 한 턴 봐준다. 잠금 또 나왔어. 광휘 또 뽑기. 기도 아, 역시 가지는 무적인가. 그래서 타겟 쓰면은 잠금 때문에 안 되고, 일단 일단 이 페이지를 가야 내가 뭘 쓰겠지. 하하, 나 죽는다. 1페이지에서는 내가 뭘 쓸 수가 없어. 제발 이걸 죽는다고. 아니지, 아직이지. 아직인데 그래도 캐릭터가 너무 쓴맛이다.
대박 영상 됐다. 이제 파워카드 쓸 수 있어. 마요 죽죽 나온다. 아, 제발. 또누데크 집에 한 장도 못 사네. 집에 한 장이라도 썼어야 했던 거 아닐까? 킹기 가더리님. 하위 모드. 여보원 위풍당당. 4코 카드로 0코 카드 쓰기.
굳이 오메가를? 아, 위모 가자. 근데 이번 턴 어떻게 버티지? 지배가 또 빠졌네. 숭배. 킹풍당당 두 번이라서 아이고 20승전 끝. 와, 34시간 걸렸네. 아우씨.
아유,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이게 캐릭터냐, 내가 그린 놈들아. 가지가 해냈다. 아니지, 이거는 고기랑 식권이 해냈어.